전 세계 네티즌들이 요즘 이것 하나 맛보겠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네요. 벌써 45만 명 이상이 발 빠르게 도전했는데요. 3, 2, 1 Let's do this. Okay. Straight in there. Mmm, I can go. Mmm. That tastes like I remember it. Tastes good. Holy crap. 화를 내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꾸 손이 가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맛 라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5년 전인 1963년 S사에서 삼땡라면을 출시하면서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라면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설적인 만담 콤비의 형님 먼저. 먼저 라면도 구봉서 곽규석 곽규석 이 뒤를 이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특히 60~70년대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렸던 S사의 삼땡라면은 그 존재감이 거의 아이돌 센터급 나야 나이야. 모든 게 다 김경호구나. 좋다. 그런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삼땡라면의 도쿄에 급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농땡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사명까지 바꾼 N사의 신제품 폭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맛 참 시원하다. 얼큰 난 너구리 국물 맛이 참 진한데요. 어머 내 너구리. 이주 선생님 나오네. 이주 선생님. 그리고 1986년. 사나이마저 울려버리는 매운 라면이 등장하면서 N사의 거침없는 독주에 날개를 달아버립니다. 대박이네. 획기적이. 그러나 명색이 원조인데 S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침내 2012년 눈물 콧물 쏙 빼게 하는 불땡 볶음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마이 갓! 세계를 흔들린 면이잖아요. 아 근데 저 진짜 인기 많아요. 저. 맞아요. 엄청납니다. 맞아요. PC방 가면 요즘은 무조건 적어요. 아 그래요? 그 느낌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자 깔끔한 매운맛으로 라면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불땡 볶음면. Your face is so red.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출시하며 N사와의 치열한 라이벌전에 불을 붙여 버렸죠. 우리나라 사실 라면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네. 스위스, 융프라우, 알프스, 융프라우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가면 정상 관광하고 거기서 이렇게 컵라면을 이렇게 코스처럼 줘요. 근데 그 N사 매운 라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라면을요? 우리나라 라면을. 대박. 스위스에서요? 옐로 나이프라고 아주 유명한 오로라 보는 걸로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오로라 보면서 손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추우면 약간 오두막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컵라면 먹기도 하고. 케냐 홈쇼핑. 아주 나오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프를 넣으시고 뜨거운 물을 선까지 부어주시면 맛있는 라면이 완성됩니다. 이건 맵고 이건 시원해요. 진짜 그러는 것 같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입과 위장을 사로잡을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